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어를 강의하는 영어 강사 카입니다. 작년 12월인가요? 작년 12월에 제가 모든 고등 영어 교과서, EBS 교재, 모의고사 이것이 다 거의 강의가 되어 있는 제 동영상 1000개, 훨씬 1500개 정도 되는 강의를 다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교과서가 좀 바뀐 것도 있고 교재가 바뀐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좀 욕심이 나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좀더 양질의 강의, 퀄러티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되고 또 편하게 좀더 여러분의 수업에,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좀 준비 좀 잘해보자. 그리고 다시 찍자. 해서 그래서 야심차게 강의를 비공개로 돌리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예상보다 그 준비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살을 좀 빼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살을 빼려면 살이 찌고, 살을 빼려면 살이 찌고, 살을 빼려면 살이 찌고.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꿨습니다. 신학기도 시작되고,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 안 올려주세요. 선생님, 강의가 정말로 목말라요. 선생님, 지금 강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계약도 하고, 좀 분위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게 살을 빼기보다는 강의를 찍으면서 살을 빼자.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의 영어 지식을 쌓고, 저는 그걸 열심히 찍느라고 살도 좀 빠지고 건강도 해지고 동영상은 보기 좋고 여러모로 오히려 그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냥 과감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자, 혹시 제 동영상으로 제 모습을, 제 강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거나 이전에 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 카이샘? 카이샘이 고등 내신 콕콕. 동영상 강의 다시 시작했어? 무조건 들어야지. 알겠죠? 그러면 성적 올라! 라고 믿고 듣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강의 들어도 될까? 혹시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제 소개 및제 동영상 강의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인트로 강의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적을 진짜로 올려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등급을 올려주는 강의입니다. 시험 전날 할게 없게 만드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가 효율적으로 집어드립니다. 콕콕콕 집어드려요. 그것만 콕콕콕 머리에 콕콕콕 넣으면 진짜 당일날, 본거네, 본거네, 본거네 하고 시험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거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의 강의와 여러분의 공부의 열정이 서로 쾅 하고 만나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여러분은 성적이 오르고 등급이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제 강의의 장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아주 좋은 점이라면 조금 덜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 강의는 재미가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강의가 여러분 성적도 올려주고 재미도 있으면 여러분 와 난리 날거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웃다 보니 성적이 올라갔다. 저는 그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빅을 참 좋아합니다. 어우 너무 재밌어요. 코빅 보면 이진호 씨,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이진호 씨, 이용진 씨, 이상준 씨 너무 재밌죠? 황재성 씨, 김용명 씨, 그 다음에 뭐 양세찬 씨 이거 있잖아요. 다 팬입니다. 아우, 김효명 씨가 막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고등 내신 커커!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막 웃을 겁니다. 재밌다고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재미없잖아요. 아, 이게 재미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강의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와서 강의를 보고, 그리고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등급 업! 그 다음에 성적 업!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도 업! 제 살은 쏙! 이런 보람찬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강의 들으세요. 그러면 성적 올라갑니다. 단, 진지하니까 너무 웃음을 기대하지 마라. 제 카이쌤의 강의 소개 끝!